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이처럼 임금이 불합리한 제도는 뜯어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느라 바쁠수록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금태서 일하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크서클이 발끝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당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나란히 일을 집행했는데, 무엇보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부터 아꼈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세종은 내관을 시켜 숙직하는 학사가 무엇을 하는지 엿보고 오도록 했다. 그날 밤 숙직을 맡은 이는 신숙지였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도 오직 학문에만 전념한 인물이었다. 역시나 그날도 신숙지는 밤이 이슬도록 글을 읽고 있었다. 이에 내관이 세종에게 보고했다. 전하, 신이 서너 번이나 가보았는데 그립기를 계속하고 있어옵니다. 다시 가서 살펴봐라. 이미 첫 닭이 운 이후였다. 내시가 다시 집현전으로 달려갔다. 그래야 신숙주는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관의 보고를 받은 세종은 집현전으로 직전에 나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신숙주를 덮어주었다. 아침에 일어난 신숙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임금에게 큰절을 올렸다. 이 소문을 들은 집현전 학자와 선비들은 서로 질세라 더욱 한문에 힘쓰게 됐다. 훈훈한 미담이죠. 하지만 솔직히 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직원이 야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장이 지켜보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사실 세종은 성군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성군이지 같이 일을 하는 신하들 입장에서 엄청 피곤한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일 중독 파장을 둔 직원들이 그만큼 힘든 것처럼요. 특히 세종은 신하들이 일상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절대 수락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고로 직원의 사직서는 받은 듯이 짝짝지자 제맛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종은 한마디로 신하들 입장에서는 악성 사장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관태인도 노조란 게 있었다면 신하들이 머리에 띠를 들고 전시처장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의정 건진이란 신하는 세종 13년에 제 나이가 이미 75세라 분하고 사리가 어두워서 하는 일마다 실수가 있으니 청컨대 저의 벼슬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아뢰니다. 또한 계속 관직에 있으면 자신보다 어린이가 승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며 사직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기커녕 오히려 그를 우의정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세종은 건진이 죽기 전까지 매번 그를 불러 정사를 논하는 지루함을 보입니다. 이직이라는 인물 역시 영의정에 오른 뒤 병이 나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를 무시합니다. 이처럼 신하들이 사직을 청할 때마다 세종은 그들의 바짓가랑이 더욱 거세게 그쳤습니다. 솔직히 신하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세종 시절 윤회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했지만 술 때문에 사고가 잦았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세종이 윤회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너는 총육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 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결정이다. 이제부터 양전에서 하사하는 술 위에는 가늠하지 말라. 야사에 의하면 윤회가 하도 술을 좋아하자 그의 건강이 염려된 세종이 운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하면서 이렇게 일렀다 합니다. 앞으로 이 술잔으로 하루에 딱 숫자만 마셔 알았지? 그러자 윤회는 엄연히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술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깨를 냅니다. 바로 술잔을 얇게 펴서 사발 크기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사발이 된 술잔으로 하루에 3잔씩 마셨다니 그거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짐작이 가고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회가 모친상을 당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상을 당하면 벼슬을 그만두고 3년상을 지내야 합니다. 일 중독자 세종이라는 듯더 이상 윤회에게 일을 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종은 변칙했습니다. 바로 주요 관직의 공무원들은 딱 100일간만 상을 지내고 바로 복직하라고 명한 겁니다. 이에 윤회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종은 사연스럽게 답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3년상을 치러도 슬픔이 가시지 않더라고. 그저 슬픔이 있는 최고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야. 정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정으로서는 비록 3년상을 마실지라도 하지 못하며 나의 나라를 위하는 생각으로는 어찌 하루라도 어진이가 없을 수 있으랴. 남의 슬픈 마음을 빼앗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때에 따라 변통하는 돌을 어찌 폐할 수 있으랴. 힘써 나의 의사에 쫓아서 그대의 벼슬에 나아갈 것이며 사용하는 비는 마땅히 윤회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세종은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세종대왕 정말 대단한 왕이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